살면서 이별소가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. 들어오면 크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급하게 비방을 부적을 내려서 내 부부의 찢어지는 이별수를 조금 잠재워 준다거나 살짝 눌러 놓는다거나 아니면 서로 각자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별거를 하신다거나 따로따로 이렇게 주말부부를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도 있어요. 그러면은 그런 따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네.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. 비방을 해도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러신 분들은 효과가 없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사람과 끝까지 내가 극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게 그 값을 해요.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별하는 과정에서도 네.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으시잖아요. 네. 그 사유에 따라서 그런 선생님 비방이 조금씩 틀리시는데. 그렇죠.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나이가 이제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자애였는데 재회 부적이라고 하죠. 네, 그렇죠. 인연에 합을 붙이는 부적이죠. 네. 근데 이제 저 사람을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야. 결혼을 안 했으니까. 미혼이니까 그게 가능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. 미혼이니까 이제 내가 저 사람과 이제 잘해보고 싶은 거야. 한번 놓친 거죠, 인연을. 그래서 부적과 이제 일로 마무리를 해서 이제 합을 붙여줘서 아마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게 유효기간 같은 게 있어요? 혹시? 있어요. 네. 그 유효기간은 어떻게 정해요? 자, 재회를 만약에 부적을 썼을 경우에 네. 이제 그게 한 장이 들어가냐, 두 장이 들어가냐, 세 장이 들어가냐, 아니면은 큰 부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유효 기간이 좀 틀려지고요. 아무래도 한 장 들어가면 짧겠죠. 길게는 1년. 네. 큰 부적 같은 경우는 평생을 지니고 있을 수 있어요. 네. 나비 부적도 있고 우리가 쓰는 건 검은색 부적입니다. 그 사람 인연을 떼는 부적이에요. 일 말고 부적만 얘기하는 거예요. 부적만 썼을 시에는 그 효과가 배로 있습니다. 만약에 미혼이다. 미혼인데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인연이 길지는 않아요. 왜냐면 결혼을 하신 분이랑은 또 틀리잖아요. 예, 인연이 새로운 인연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잠시 잠깐 비방을 해주는 부적이에요. 그게 이제 또 나비가 몇 마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유효 기간도 조금 틀려져요. 생각보다 이별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애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네. 대표님은 오늘 좀 확실하게 좀 해결이 될까요? 일단 그 사람을 제가 직접적으로 봐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 걸려있는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보고 처방을 해드려요. 대신에 이제 이게 뭐 정상적인 만남에서 헤어진 분은 붙여드리겠지만 네. 그러시 못한 만남은 요즘에는 스토커라고 하죠. 이 여자는 싫은데 남자가 계속 붙는 거야. 그러면 여자가 너무 힘들잖아요. 서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. 일방적으로 그거는 이제 스토커의 기질이 있으신 분이죠. 아무래도 그러신 분들도 이제 인연을 떼줄 수 있는 그런 비방이 있어요. 네.